그리고 이제 이 아드님이 게임을 할때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네. 아드님이 게임을 그러니까 브롤스타즈를 공부보다 훨씬 재밌기 때문에 네. 이걸 분명히 많이 하려고 할것 같은데 여기에 네. 대해서 또 분쟁은 없나요? 그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아이가 그거를 통제하는 역량은 제가 봤을 때 게임 콘텐츠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나오는 문제가 저는 더 많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모와 아이 사이에 서로 소통 채널이 계속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게임을 접하기 이전에 부모가 아이에게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안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일련의 그 약속이라던가 그 아이가 부모의 말에 따라주는 그런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정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을 아이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제 나름대로는 방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식당에서 어른들이 밥, 아이들은 밥을 빨리 먹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휴대폰을 딱 이렇게 놔줍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컨트롤이 되는 시기는 어디까지냐면은 아이들이 만화 영화 볼 때, 뽀로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슈퍼잭이나 애들한테 유행하는 만화들을 볼 때는 부모님들이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쉬워요. 왜냐면 몇번 같이 보고 이 프로그램은 좋다, 안 좋다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게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부모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지 나쁜 콘텐츠인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방치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가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시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얻게 되는 것들이 뭔가 컨트롤 이전에 아이하고 약속이 잘 되는 경우에는 너 지금서부터 30분만 하고 휴대폰 다시 꺼 아니면 밥 먹을 때까지만 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그 통제를 따로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 부모와 아이 사이에 뭔가 의사소통이 적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휴식 시간을 주고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니까 같이 휴대폰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관계가 형성이 된 경우에는 그것들을 나중에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컨트롤하기가 점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주변에 아드님이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네. 다른 학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애들에 대한 게임 때문에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맞죠. 주로 어떤 내용들을 고민하나요? 아이들이 게임만 한다. 그리고 주말 내내 게임만 붙잡고 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맘카페가 큰 대규모 말고 동네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동에 맘카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커뮤니티, 엄마들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엄마들 커뮤니티에서도 심심찮게 올라온 글 중에 하나가 아이가 게임만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 아니거든요. 학원 다 다니고 공부 나름대로 하는데 그 주말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해줄게 라고 하게 되는 엄마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걔가 엄마는 뭔가 자유시간을 주면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고 좀딴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게임만 계속하는 그런 좀 것들로 이런 고민글들이 심심찮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아내랑 또 팟캐스트 하나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이라고 하게 되는 팟캐스트인데 제 아내가 또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저는 이제 영어교육을 전공했으니까 서로 아이 키우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서로 그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게임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뤘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게임이 이미 아이가 손을 떼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해줘야 될게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아내와 저는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아이가 휴대폰을 놨을 때, 얘가 휴대폰 게임을 놓거나, 그런 PC 게임을 놨을 때, 더 재미있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어야 얘는 논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재밌거나, 안 그러면 부모와 함께 하는 어떤 시간이 기다려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아이들은 게임을 내려놓을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으라고만 얘기하고, 내려놨더니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는 그냥 또 심심한 뭐 그런 것들 뿐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악순환을 끊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좀 절망적이네요. 이제 왜냐면 부모하고 애들이 어떤 경우에도 부모하고 노는 게 핸드폰보다는 재밌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 대충 5살 정도가 되면, 5살 이전에 이제 엄마 아빠가 노는 걸 좋아할 텐데, 네. 친구들하고 놀고 유치원 다니고 이런 애들이 대략 이제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보다 부모하고 노는 게 더 재미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와 관계가 좋을 때 다른 재미들을 최대한 많이 심어주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브루스타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브루스타즈 하는 친구와 같이 옆에서 브루스타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서로 네 명 딱 모아가고 놀아라 그러면은 네 명이 다 브루스타즈 하면서 그 얘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게임을 막 한 시간 동안 한 이후에 자 게임 끄고 너네들끼리 놀아라라고 했을 때 놀아야 돼요.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재미가 이미 어렸을 적에 체득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놉니다. 그런데 계속 그 게임에만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30분만 하고 놀아라라고 했을 때 한 10분 놀다가 다시 와요. 엄마 심심해.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패턴들을 목격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릴 적에 부모와 노는 재미가 아이가 있을 때, 그리고 어릴 적에 어떤 경험들을 상당하게 다양하게 좀 해주는가의 문제가 이후에 걔가 게임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결혼자 두 분은 좀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결혼해서 이제 애기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으니 이런 경우를 아마 볼 텐데, 그런 경우에 좀 어쨌든 엄마 아빠가 게임 개발자인데 애들이 이제 게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생활할 때 이게 참 이제 궁금한 요소인데, 좀 어때요? 게임을 둘러싼 어떤 가정의 환경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희 팀에 한 분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애가 되게 귀여웠거든요. 5살 정도 됐는데 그 애는 아직 이제 게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기가 아직은 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할 거야라고 하니까 아 얘는 아직 그 이 게임을 가르칠 나이가 안 됐구나라고 해서 일단 차단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개발자라고 해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은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그냥 그거는 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박진우 누구한테 좀 어떠세요? 이제 자녀가 있으신, 제가 한 5년 전쯤 이제 그 자녀를 이제 가지시면서 그 개발자, 게임 개발자분들이 이제 하시는 소원 같은 것들은 자녀랑 게임을 같이 해봤으면. 맞아요. 네. 네. 그걸 맞아요. 되게 그 진짜 평생의 소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생의 소원 1번이 아내랑 같이 게임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 평생의 소원 2번 네. 아들 또는 딸이랑 같이 게임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가 되려면 일단 그 취향을 되게 면밀하게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그 좋아하고 어떤 게임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아, 이 게임 재미없어 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자녀랑 어떻게 놀아주면 재미있게 노는지에 대한 게 이제 스스로 네,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 저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농담이었는데, 그, 이게 그 취향이 사람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서로를 어떻게 알아가느냐. 성우님 혹시 게임하세요? 아, 예, 가끔 하는데. 어떤 거 하세요? 보통 이제 피가 나오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아니, 게임 이름을 이야기해주세요. 최근에 한 게임, 그러니까 같이 한 게임은 오버쿡드라고 같이 요리하는. 와, 이런 게 있어요? 이름도 아세요? 예, 그거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는 게임을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저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는 걸 이제, 그 같이 하는 게임 동물의 숲. 동물의 숲 되게 좋아하고. 그게 시게임이 아닌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받습니다. 예, 아무튼 아니 애식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있어요? 그 MMO 쪽에는 그렇게 취미가 없더라고요. 아이, 예. 그게 좀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 예. 그 리니지도 같이 해주시고 이래야지. 리니지는 정말 불멸의 게임인데. 뭐 그렇긴 한데, 예. 예, 일단 그 취미가 아니지라 여기서는. 동물의 숲에서 사모님은 뭐 하세요? 동물의 숲이 최신 버전은 이제 같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예.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기는 채집만 해도 재밌거든요. 예. 그 수렵 채집 생활을 게임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되게 그 젤다의 전설 최신 그 야생의 숭결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젤다의 전설이 NC에서 나온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저 NC권을 알고 있어요. NC권이요? 신규수 NC에서 한 거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닌텐도로 하는 겁니다. 아, 그 자꾸 이렇게 뭐냐, 부부가 자꾸 이렇게 한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취향이 좀 귀엽고 예, 약간 좀, 예, 같아요. 예, 그런 쪽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자녀가 게임을 할 때 사실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가 15금 게임이라서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자녀가 원래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때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단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하지 말라고만 했을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자녀한테 얼마나 시간을 쏟을 수 있느냐, 자녀의 취향을 얼마나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분이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5시가 되면 항상 자녀랑 놀러 이제 집에 가세요. 그래서 저녁 같이 먹고 같이 놀아주시고 만약 야근할 일 있으면은 그 자녀를 이제 그 저 아내분한테 맡기고 8시에 다시 오십니다. 아, 그 진짜 훌륭한 분이네요. 예, 정말 어려운데. 예,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같이 노는 시간이 늘어났을 때 나중에 게임을 같이 한다, 같이 하자라고 해도 자녀가 어색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이게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한테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 육아라는 것이 사실은 예측하기 힘든 일이라 그런 면에서 되게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저 일종의 메커니즘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분 혹시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선배 개발자분은 집에서 애들하고 어떤 형태의 놀이를 하는지 혹시 그것까지 아세요? 아,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 너무 사생활이라서 제가 함부로 여쭤보는 게 너무 실례이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어떻게 노는지가 참 좋은 하나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아빠가 아들이건 딸이건 애들하고 같이 논다는 그 내용이 정말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어렸을 때 어땠냐면 일요일날 이때 좀 피곤하니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같이 놀아 그러면 응 같이 놀자 그러고 잠깐 그 이 잠자는 놀이 하자 그럴 때 쓰는 게 환자 놀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머리가 안 미쳤어요. 그래서 잠깐 아빠가 뭐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하고 800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저게 하다가 내가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그럼 애가 이제 그걸, 근데 지금 애가 좀 컸는데, 이제 다 컸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그때 안 놀아주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아빠가 속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래요. 내가, 나는 기억이 사실 없는데, 무수히 그랬대요. 그래서 와서 잠깐 이야기해줄게. 같이 이렇게 뭐, 누워서 놀자, 뭐 이러면. 800 해주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피곤하니까 잠들면 2시간씩 자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농담처럼 야 800 해주고 해줘 그러면 이제 딸한테 그러면 옛날 이야기일 거네요. 아빠가 그때 800을 해준다고 해니까 800이라고 이야기 해준다고 그러고 항상 잠들었잖아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아 돌이켜보면 정말 그래서 그 선배님은 선배 개발자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아빠들. 그냥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야,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저도 아직 애가 없습니다만, 휴일만 되면은
그 피곤하거든요. 좀 쉬어야지 이제 일 컨디션도 제대로 나오고 하니까 아 쉬고 싶다. 좀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놀고 싶다. 하지만 이제 놀아주고는 싶으니까 뭐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서 뭔가 그 저는 지금 구조 자체가 좀 그 자녀를 매우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특히 이제 애기가 집에서 새끼를 먹잖아요. 밥해 주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옹 교수님이 한마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옹 교수님이 또 굉장히 가정적이세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데 좀 이렇게 두 분에게 한번 또 충고나 뭔가 충고가 아니라 뭔가 이제 어드바이스나 뭐 이런 거 왜 보세요? 아니 뭐 충고나 어드바이스라기보다는 저는 생존 전략으로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그게 있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 그렇게 강구했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육아의 참여도가 좀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돌아오는 것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에서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육아로 할애를 했을 때 논문을 지금 쓸 수 있는 논문을 10년 후에 쓸지 못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로젝트라든가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를 10년 후에 못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어렵겠지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와 함께 보내는 이 10년은 이게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서 의사결정에 딱 되는 순간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징급이나 승진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접어두고 그때 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지내고는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질병코드 우리가 이야기 좀 해보면 작년에 질병코드 때 특히 이제 게임을 이제 질병 마약을 넘어서 이제 병이다까지 몰고 갔는데 우리 하면 그때 뭐 이제 두 분이 개발자시니까 개발자로서 좀 뭐 분하고 원통하고 이런 거 혹시 없었나요? 또 그 심정이 좀 어땠나요? 작년에 그랬을 때 이게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심정 그 심정이 당연히 이제 약간 저희는 계속 평생을 바쳐서 앞으로 해왔고 계속 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약간 이게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아니었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서 해오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냥 뭐 말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서운함, 뭐 섭섭함, 약간 그 좀 아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게 좀 더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리고 좀 더 사람들의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죠. 어떤 개발자님들? 저는 좀 그 환희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반성 같은 것도 좀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실 요인이 있는데 저는 그 한때 활자 중독증 비슷하게 어디 글만 보면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되게 오라고 하지만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예. 활자 중독증하고 저는 게임 중독증이 꽤 비슷한 결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활자 중독증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데 그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건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공부를 하고 책을 잘하고 예.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뭔가 마음 둘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든 어떤 미디어든 간에 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게임은 특히 이 반응성이 좋아요. 그 게임 자체가 반응성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 말고 나한테 반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게임에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반성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그 게임의 나쁘게 표현된 것들이 사실은 그걸 반어법으로 쓰고 있더라도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는? 야,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적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냉정한 어떤 판단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어쨌든 그러니까 뭐 사명 자체가 이제 그 새로운 멋진 세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자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더 멋진 세계 방금 PPL이죠? 아, 뭐 예, 그렇게 멋진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그 짜고 PPL도 있는 거죠? 이렇게 부르셔서 아니 그러니까 제 목소리 자꾸 이렇게 살짝 지나가 근데 굉장히 이렇게 노련하게 하는데 아까 뭐 넥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또 뭐 결혼할 때 뭐 야구단이 어쩌고 살짝 또 PPL 어? 아니 그냥 그 NC 다이노스 그거 마스코트 세워놓으래요 뒤에다가 가져왔거든요 왜?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싹 돌아서 BPL 또 BPL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BPL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 왜 그렇게 해? 넥슨 보면 넥슨 분 대관 쪽에 공부 쪽에 보시면 아주 이따 완전 폭발하실 텐데. 전 카타이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좀 더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고민을 그 항상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모두 책임이 100%는 아니지만 0은 아니다. 아. 예.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 교수님, 그 만약 질병 코드가 도입된다고 하실 때 학부모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린 자녀들 두고 학부모들을 조금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동조하는 입장들이 좀 많았나요? 좀 어땠나요, 당시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꽤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게임 코드 질병 이게 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첨예한 이슈는 게임사와 이제 관계자들이 일단 첨예하게 받아들였을 거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움직임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지를 많이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많은 분들은 게임을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확실하게 있고요. 안 좋게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아이가 게임에만 붙잡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게 되는 두려움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아직은 두려워서 아이에게 마인크래프트는 진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아이가 한번 진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컨트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유예기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누구든지 다 부모라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그 개발자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참 개관적인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떻게 보세요? 게임의 어떤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인크래프트 정도가 거기에 이제 빠져들면 참 안 되겠구나라는 또 실제 부모들이 걱정하기 좀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어린 시절의 얘기는 아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게임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 어떤 게임을 틀어 시작하셨나요?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아. 프로게이머를 꿈꿀 만큼 많이 했습니다. 야, 근데 하진 않았지만. 네. 아니 근데 또 그 김한희 기획자가 그 살아온 역정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이네요. 프로게이머를 지향할 정도로 게임을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기획자로 와서 또 훌륭하게 또 성공을 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모델이네요, 롤 모델이네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때도 게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 대학교 때도 게임을 전공하셨나요? 아니 저는 도시공학을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선배들이 아, 너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게임만 했어요.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때는 어떤 게임을? 대학교 때도 스타크래프트랑 뭐 크래프트 이런 걸 많이 했죠. 약간 저는 약간 그 게임계를 약간 두 개로 나눈다면은 약간 미국 쪽이 있고 일본 쪽이 있는데 저는 약간 미국 쪽이거든요. 블리자드의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게임을 많이 했을까 공부를 안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약간 인생의 목표가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20대 초반, 20대 중반까지 인생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게임 많이 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살면서
게임에 그렇게 많이 빠졌던 사람들 좀 만나봤을 때 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좀 비슷했어요. 본인이 약간 우울감을 느껴서 아니면 본인이 약간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보상이 확실하고 그런 쪽에 게임에 많이 빠져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 쪽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정리는 잘 안 되네요. 석재는 교육으로 전종되죠? 아마 그 저기 마인드세트를 좀 그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마인크래프트 자체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는 불확실성을 되게 그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이 마인크래프트 소재로 방송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좀 건전한 것들도 실제로 많지만 그 되게 이상한 소재로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 경우에도 역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제안하면서 가르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그 하는 그런 것들을 기를 힘을 사실 기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저기 제 지인 그 자녀 게임 리터러시한 지인분 사례를 다시 들면 이제 그분 그 자녀분들은 이제는 이상한 걸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피하는 힘을 길렀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를 제안하고 규칙을 만들고 하는 게 이제는 이제 서로 규칙에 되게 익숙해져가지고 어, 규칙이 한 명 더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규칙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한번 규칙이 딱 그 만들어지면 그거를 성실하게 따르고 거기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아침 먹기 전까지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신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분도 이제 저희한테 말 못하는 그런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자녀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말을 들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지만 그 노력을 하면 그만큼 이제 돌아오는 것은 있구나 라는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보면서 게임 리터러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음 이 특히 언택트 시대는 이 게임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두 분, 홍 교수님 두 분 말씀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 교수님하고는 한 15년 전부터 게임을 교육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같이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플레이하는 게임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두 가지의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어떤 게임으로 진입을 하나 보면은 캐주얼 게임으로 진입을 합니다. 쉬운 거, 뭐 이렇게 핸드폰 지나가면 거기 이렇게 미로 맞추는 거, 아니면은 토킹톰이라고 하게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럼 막 달려가면 그거 점프 누르고 하는 간단한 게임, 펭귄 게임, 뭐 이렇게 간단한 그런 캐주얼 게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광고에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를 하고 뭔가 하트를 얻거나 아니면은 다음 게임을 진행을 하려면 30초 동안 광고에 애들이 무작위로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광고인지 모르는 아이들은 막 클릭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 휴대폰에 게임 아이콘이 30개가 넘게 막 깔려져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 그걸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광고에 노출이 안 되는 게임들은 대부분 메이저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들은 광고에 노출이 안 됩니다. 슈퍼셀 아니면은 메이저 업체들에서 만든 게임들은 하지만 과금에 이제 노출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게임들을 쭉 살펴보게 되자면 위기가 항상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가챠 게임을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한 개 빠져가지고
이제 과금도 좀 해가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가챠 게임을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없다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플레이하게 되는 역량이 다 운의 좌우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운이라고 하게 되는 게 전반적으로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스탯이라던가 캐릭터를 못 뽑으면 너무나 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게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교육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딱 1차원적인 거 빼고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을 게임으로 이용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콘솔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게임관이 갖춰져 있고, 제가 아이와 함께 게임을 했을 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젤다의 전설, 아니면은 동물의 숲, 아니면은 그 포켓몬스터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닌텐도 스위치를 버전을 영어로 바꾸면 다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애가 자꾸 한국말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전 미국에서 사서 이거 한국말로 못 바꾼다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얘가, 교수님, 나중에 얘가 알게 돼요. 그러겠죠. 네. 아니, 그 말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지금도 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너무, 지금도 이렇게 섭섭함이나 이런 아버님께 사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아버님이 예전에,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개발자님 두 분, 그게, 그 무슨 세계 대전집 이런 거. 아, 알죠. 그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개림 본 거, 100권. 그래서 아버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비싼 그 부잣집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사주, 아빠 이거 아버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알았어, 사줄게. 그래서, 이런 일이지? 언제 좀 사주신 거예요? 그래, 2월 30일. 근데 그 전에 10월 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기다렸었어요. 정말. 2월 30일. 그래서 달력을, 그 다음에 달력을 왔는데, 달력을 열어봤어요. 2월 달을. 28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엄마! 말려주고, 2월에 28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말 하지. 어머니 이제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가 상처를 입었다는 걸 알고, 내가 뭐, 당황하니까.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 그것들 가지고 그 달력 들어와서, 2월이 30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농담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정현아 몰랐니? 그래서 그냥 농담한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제 어머니 뭐라고 그러시냐, 제 아버님이 천명이셨는데 애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50이 넘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옹 교수님 아들아 미안해. 옹 교수님 이제 아들이 평생 이거 갑니다. 그거 네. 할 텐데 어쨌든 계속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요즘 이렇게 PC 게임이나 아니면은 메이저 게임사에서 대작 게임이라고 하게 되는 게임들이 많이 생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콘솔 게임 쪽으로 많이 좀 플레이가, 만약에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기본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 코드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상대방의 자료들은 있습니다. 애가 게임을 중독이 되었고 이런 자료들은 차고 넘치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반대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이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험을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돈이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쭉 키워오거나, 안 그랬으면 몇 가지 좋은 게임의 사례들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공에 좀 이렇게 꿋꿋이 버텨나가면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게임들이 있었더라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엄청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 코로나하고 또 게임의 교육이 오면 또 지런 이야기하면 제가 또 1박 2일로 또 떠들어야 되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걸 하는데 지런임을 2003년부터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정부에 이야기를 했던 게 2008년부터 연구학교를 해가지고 마지막 골이 뭐냐면, 전국의 초중고의 주요 과목을 전부 게임화 시키는 거였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정도. 그러니까 은미체는 안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버에 딱 넣어놓으면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이 접속해서 다 학생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걸 빼내서 쓰는 학생들에게 접속하게 해서 태블릿 늘리기에서 얼마나 가능할까요? 그게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에 안 되는 걸 보면서 참 정부 공무원들 설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부 공무원은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동기는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다가 이름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꿨는데 내용이 똑같으면 끊어버려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런 참 대한민국 면제부터 이렇게 이 국가 100년 대기를 늦다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맨날 1년 대기만 하고 앞에 사람 하는 거 안 하고 이게 참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정말 절박하게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저는 교육부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서버 초기에 막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우리 승행차 서버 담당자들을 전부 긴급 소집을 했대요, 교육부가.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걸 EBS가 막. 근데 이미 서버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고 물었다는 이런 우리가 진짜 이 무지몽매한 이게 대한민국 교육부의 수준인데요. 그런 걸 했다는 걸 알고, 그럼 초창기에 사실은 게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대처를 했더라면 학생들이 지금 집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이런 것도 없을 텐데, 그래도 아쉽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 좀 저다가도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